다음은 한자 익히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구획수 중에 하나입니다. 이 획수의 이름과 떠오르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. 질자로 긴 빗짐 머리에 질순이 질자로 긴 빗짐 머리에 질순이 질자로 긴 빗짐 머리에 질순이 칠자 모양입니다. 아라비아 숫자 칠자 모양 칠순이로 연상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가로 꺾어 긴 빗짐의 획수가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의 획수들을 앞에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바로 이 칠순이를 연상해 두시면 오래오래 자기 것으로 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. 칠자 모양의 빗힌 머리를 한 칠순이는 가로 꺾어 긴 빗힘이라는 것을 칠순이로 연상하시라. 아시겠죠? 칠자로 긴 빗힌 머리 이미지를 연상하세요. 칠자 모양으로 가로로 꺾여 길게 삐친 머리에 여자이니까 칠순이로 약속합니다. 칠순이는 가로 꺾어 긴 삐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